확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웰컴 저축은행 탑 랭킹 아나운서 이향입니다. 믿고 보는 투수 롯데자이언츠 박재우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5월의 투수 부문 박세웅 선수입니다. 웰컴저축은행 랭킹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항상 뭐 웰컴저축은행 뭐 TV 보다 보면 듣긴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단순히 성적만 좋은 선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승리 기여도가 높은 선수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달마다 타자 한 명, 투수 한 명을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박세웅 선수가 5월에 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뭐 영광이고 또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다음 달에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올 시즌에 정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캠프 기간 동안 시선이나 머리 움직임을 좀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침으로써 제구 부분이 조금 작년 시즌보다 안정이 되고 작년 시즌은 주자가 나가고 하면 점수를 한 점도 안 주려고 투구를 하다가 볼넷에서 나가고 주자가 쌓이면서 장타를 맞으면서 대량 실점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줘야 될 점수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칭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자가 덜 모이면서 좀 적은 최소 실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야구 중계 화면이 아닌 저녁 정보 방송에서 양대창을 먹는 장면이 방송이 되기도 했어요. 원기 회복에 좋아 운동선수들이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 게임 때였는데 이제 민호 형이 저녁 사주겠다고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옆에 앉아있다가 민호 형 인터뷰하는데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선배들이 평소에 그렇게 잘 챙겨줘요? 네, 뭐 민호 형뿐만 아니라 뭐 투수 파트에는 이제 이명우 선배도 계시고 성승준 선배님도 있고 뭐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나에게 기뻤거나 행복했던, 웰컴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NC전을 승을 했던 게 조금 기뻤지 않나. 뭐 앞선 작년이나 재작년 시즌에는 항상 패만 했고 작년에도 한 경기 던졌지만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시즌은 뭐 비록 5이닝 투구였지만 그래도 조금 제 나름 의미 있었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웰컴저축은행 탑 랭킹 상금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박세웅 선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요. 네. 100만 원은 직접 드립니다. 아, 네. 네, 이걸 뭐 하고 싶으세요? 팀에 뭐를 조금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피자가 됐든 뭘 됐든 조금 사는 게 첫 번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전에 앞선 등판에 뭐 후운 선수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못 돼가지고 이번에 꼭 해보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상금을 전달받은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금액을 뭐 기부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뭐 그 어린 친구들도 희망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뭐 공부나 운동이나 뭐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한 번 더 받게 된다면 어떤 공약을 좀 해보겠다 지금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 번 더 받으면 그 200만 원 다 기부하는 걸로. 올 시즌 박세웅 선수의 목표도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에 규정 이닝 못 채워서 올 시즌은 규정 이닝 그 이상을 투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뭐 두 번째 목표는 지금 7승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아서 두 자릿수 이상 승수 쌓는 게 두 번째 목표로 올 시즌 세우는 목표입니다. 승리라고 다 똑같은 승리가 아니다. 웰컴 투 롯데자이언츠, 웰컴 투 부산. 화이팅!